9월 7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생후 두 달 아기를 비롯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도 같은 기간 행정명령 조치를 이어갑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문 닫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SNS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리고 그동안 인천 서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 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묵묵히 감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가 운영 중인 전국 첫 공공배달앱 배달서구가 8월 전달 대비 주문 건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이달까지 300여 건에 달하는 가짜뉴스 신고가 접수됐고 정부도 국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8.4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지는 경기도 하남 교산과 용산 캠프킴이라는 공인중개사 사이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과 검암 역세권, 안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도내 대학과 특성화 고교 등의 입시 절차가 코로나19 방역에 맞춰 대폭 축소됩니다. 특성화고 30여 곳은 면접 시험을 취소했고 예술체육고등학교 등은 방역 지침을 마련해 별도 면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작전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다. 내 돈 어디에 있는지, 다음 주엔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남는 건 정확히 얼만지 알고는 있어? 네 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써댈 만큼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 언니가 다 해봐서 그래. 내 돈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보고 씀씀이 관리까지. 내 돈 관리의 끝판왕, 신한솔. 바다와 바람이 빚어내는 정교한 파도, 파도와 사람이 펼쳐내는 특별한 문화, 대한민국 서해의 가능성. 그곳에 태양을 닮은 해변의 열정을 더해 해양 레저 문화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해양 레저의 큰 물결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